형. 어, 주세요. 이 차에 스토리가 하나 있긴 해요. 그 한 분께서 진짜 한 2주 동안인가? 이거 찍어주세요 라고 거의 뭐 진짜 친동생 느낌 날 정도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의 뭐 형제 맺었어? 그죠. 아, 그 친구 알아. 댓글 달 힘이 없다 이거? 네. 아, 오이공디 진짜 기다렸나봐 그치? 자, 오늘 또 쉬바디 5시리즈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물에서는요 또 할인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급 업 럭셔리 플러스로 준비했고요. 실내 꼬냑 브라운까지 준비했습니다. 연식 프로필 너무 좋은데요. 요것도 한 100만 원 정도 할인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520D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요즘 뭐 G바디 뭐 E클래스 정말 잘 팔립니다. G바디는 이제 프로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차량이잖아요. 오늘은 럭셔리 플러스, 그러니까 통풍까지도 올라간 모델이고요. 18년식 버전의 외관 컬러 그레이에 실내 브라운 컬러까지도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 6월 등록, 주행거리도 9만 킬로입니다. 프로필 괜찮죠? 자, 누이 없고 사고 이력은 앞쪽에 단순 교환 두 곳은 들어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5시리즈 520D 럭셔리 라인 플러스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세는 약 2600에서 700 사이까지 올라가는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2550. 단순 교환 감안해서 금액 조절해서 왔습니다. 18년식 520D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주사 그분께서 좋아하실까 모르겠다. 일단 가격은 그래도 싸게 갖고 왔거든. 맞아요. 가격은 싸게 갖고 왔고 이제 뭐 18년식 9만 킬로, 딱 연식 킬로수 여러분들 중고차세 괜찮은 프로필이고요. 게다가 이제 뭐 그레이 컬러의 실내도 브라운 조합이에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아쉽게 단순 교환 들어갔다는 점 고지드리고요. 그 밖에 것을 제외하면은 여러분 차량 내용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550이에요. 2550만원에 G바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이제 럭셔리 라인은 그릴이 크롬이 좀 많이 올라가서 아래쪽에 이렇게 범퍼 스타일까지도 좀 고급스럽게 말 그대로 럭셔리하게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호판이 좀 이렇게 닫힌 경우들이 있어요. 깨진 경우에 이거는 출고하실 때 번호판은 저희가 신품으로 여러분들 교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휠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일자형 알로이 휠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잔유량 좋아요. 5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또한 위쪽에는 기본 썬루프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요 초코 브라운 색상의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트상 정말 고급스럽게 잘 올라가져 있고요. 또 럭셔리 라인 플러스이기 때문에 옵션 또한 좋기 때문에 자, 2열도 보게 되면 2열에 와, 시트상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기본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네. 암레스트도 보게 되면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뒤쪽은 사용을 안 하신 듯한 뒷좌석 퀄리티고요. 자, 뒤쪽에 이제 이렇게 휠 타이어 상태 뒤쪽 괜찮은데요. 오, 타이어 잔유량도 뒤쪽도 50% 정도 이상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후면부를 보게 되면 520D 모델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엔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요. 트렁크는 기본 전동 트렁크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상태 그리고 커버까지도 이쁘게 씌워 놓으셨는데요. 트렁크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G바디. 요즘에는 계속 가솔린만 올려드려서 좀 아쉬우셨죠? 오늘은 디젤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이렇게 메모리 기능. 자,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트렁크 버튼입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 시트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이쪽에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고요. 핸들 전동식으로 세팅 가능합니다. 자, 반지열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고 볼륨 버튼 아래쪽에는 열선 핸들, 이쪽에 패드 시프트 기능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HUD 헤드업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의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한 빌트인 캠 블랙박스 기능도 올라가져 있네요.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 후방 카메라 지원도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비상등 그리고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엔진 스타트 버튼, 이제 이렇게 ISG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오토 스탑도 다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양쪽으로 양통풍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 에어컨입니다. 차 키는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까지 3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자 파킹 올라갑니다.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VDC 기능 포함해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로 주행 타입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차량은 또 간단한 시운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제 BMW는 그냥 확실히 여러분들 그냥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서고 생각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출력이 좀 나와줘요.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버전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준수야, 요즘 5 시리즈 어때? 초반에는 되게 드림카라고 좀 꿈꿨잖아. 네. 요즘에는 어떤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 산다면은 저도 I보다는 D를 살 것 같아요. 왜? 저 집이 멀어서요. 그치. 네. 아무래도 이제 디젤이 연비가 또 좋으니까, 그지? 요즘에는 또 많이 운행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뭐 가솔린 딱 뭐 나 운행 많이 한다 이러면 뭐 디젤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좀 선택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근데 다들 왜인지 모르겠는데 BMW 한번 끌어볼 거면 디젤을 타는 걸 다들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워낙 디젤이 오래됐고 요 전 버전은 거의 다 520D고 520i가 정말 없었거든. 거의 모델이 많이 없어. 거의 판매별이 내가 알고 있기는 거의 한 70-80% 이상 디젤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5시리즈 보게 되면 지금 디젤 모델 굉장히 도 많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운전 해봤는데요. 잡소리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520D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5시리즈입니다. 520D고요. 금액 2,550만원입니다. 전액값 탁송거래 하냐고요. 썸타는 직영정비사가 2차정 꼭 들어갑니다.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